안녕하세요. 저는 배사예요. 우리 배꼬님 안녕하시죠? 이제 3월입니다. 누가 뭐래도 3월이면 봄이잖아요? 꽃샘추위 뭐 눈이 와도 3월은 누가 뭐래도 봄이야.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3월, 9월, 12월을 좋아해요. 아무도 안 궁금하셨죠? 3월은 난 시작의 달이어서 좋은 거야. 사실 1월이 아니고 난 3월이 시작인 것 같다. 신학기, 뭐 입학 이런 거여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3월 하면 시작 같아. 봄이 시작이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모든 걸 다시 시작해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3월이 좋고, 9월은 나의 생일이 있어. 그리고 12월은 성탄절이 있어. 그래서 나는 3, 9, 12 그냥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월간 매사. 이거 꽃 보여? 보여, 보여. 이 꽃이 마켓컬리에서 샀거든요. 다섯 송이 12,000 얼마인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쁘고 너무 싱싱한 거야. 지금 이거 3일째인가 4일째거든요. 그래도 이래. 오늘 아침 문자. 아니 아니 아니. 그래서 근데 저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거를 식탁에 두면은 어찌됐든 거실이 건조하잖아. 그러면은 밤 사이에 시들까봐 난 이걸 베란다 밖에 빼놔. 수건 쓴거 이런 거 넣으러 갈때 그때 이걸 그냥 밖에 빼놓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지고 데리고 와. 12월에 제가 그때 스팀 베이스를 이거를 보여드렸는데, 벌써 나는 4개월 썼어, 나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그냥 의무적으로 척척 붙여. 내가 장담하건대 이것보다 더 얇은 팩이 있을까? 세상에? 진짜. 얇아서 얼굴에 착 붙는 거는 정말 최고인 것 같은 거예요.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는 데일리로 쓰고, 영상 찍기 전에 쓰고, 어디 여행 갈때 쓰고, 피부가 조금 열올랐다 싶을 때 쓰는데, 그 나이송이랑 싸울 때가 있어. 내가, 우리가 인꼬부부긴 해. 이제 우린 100년 해로 할 거야. 일단 기본 전제로 깔고, 그래도 나이송이 나를 열받게 할 때가 있잖아, 사람이. 그럼 난이 시트를 착 붙여. 얼굴에 열이 오르면 늙어. 붙이는 순간 나의 얼굴 온도를 7.5도를 낮춰주니까, 싸우거나 얼굴에 열이 받았거나 내가 얼굴이 필요하다 그러면 척척척척 붙이기에는 너무 진짜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에 30ml거든요. 에센스 한 병이 여기 그냥 한 병에 고스란히 여기 들어가가지고, 에센스 양이 풍부한데도 이게 막 줄줄줄줄 흐르거나 쓰는데 불편함이 없어서 난 그게 너무 좋아. 싹 뜯잖아? 그러면 꿀 향이 확 퍼져. 근데 그러면, 진짜 약간 먹고 싶을 정도로 향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먹어도 될것 같지 않아? 왠지? 약간 그치. 양면으로 그물에 있어요. 그래서 한 면을 그물을 한번 이렇게 싹 뜯어. 그래서 얼굴에 붙여. 그리고 나머지 그물을 싹 뜯어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쫙 밀착시키면 끝인 거예요. 나의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얼굴에 싹 팩을 하고 온몸에 이제 전신을 다 발라. 내 몸이 푸가 되는 기분이야. 뿌얘만 빨간 티 입고 있는 친구. 또 어떤 게 좋으냐면, 우리가 보통 드라이를 하잖아요. 머리에 이제 말릴 때 그때 착 붙이면 너무 좋아. 드라이로 인해서 내 얼굴에 있는 수분이 뺏길까봐 걱정스러운데, 그때도 이제 얼굴에 딱 붙이면 좋고, 그리고 얘가 만약에 막 줄줄 흐르거나 막 그러면은 드라이할 때 불편할 수 있는데, 얼굴에 그만큼 얇으니까 착 붙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지. 이 시트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은 게, 코코넛을 발효시켜서 만든 셀룰로스거든요. 이게 얇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공보다도 이게 더 좁은 거야. 이게 촘촘한 거지. 그래서 이게 증발되는 속도가 2배나 낮대요. 딱 가둬주는 느낌이구나. 난 특히 모공이 되게 넓은 스타일이야. 그래서 그런지 딱 떼어냈어. 그랬을 때이 시트가 어떠냐면은 몰랑몰랑해요. 그래. 가벼운 크림이나 에센스나 오일 같은 걸 한번 싹 도포해주면 이 수분을 한번 딱 가다주는 거지. 내가 이 팩을 하면서 되게 단점이 없는 거지. 이것보다 더 좋은 팩을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잖아. 그래서 계속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도 이거 스팀 베이스 한번 했을 때 댓글에 나 이거 원래 되게 잘 쓰던 제품인데 만나서 반갑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평상시에 스팀 베이스를 알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봄볕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겠어요? 여름 되면은 진짜 막 뜨거운 자외선이나 이런 게 조심해야 되니까 그때 팍 상한대요, 얼굴이. 근데 나는 진짜 봄 되면은 각질 한번 싹확 일어나. 그때 이제 피부 관리해줘야 되니까 그때 마스크팩 이렇게 해주면 좋고, 이제 봄나들이도 가야 되고, 우리가 봄에는 하고 싶은 것들이 또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 하나 또 챙겨놓으면은 나들이 갈때 좋지 않을까. 중요한 얘기 이제 돈을 얘기 좀 할게요. 그래서 이게 원래 좀 비싸. 좀 비싸. 이게 하나에 6,000원이잖아요. 좋은 꿀에 좋은 시트를 이게 성분이 있으니까 가격이 너무 저렴해도 이상하지. 그러니까 가격대가 좀 있는데, 우리 백꼬님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혜택을 주신다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선물도 또 마련을 해주셨대요. 선물 받아야지. 빨리 해. 제가 인심 쓸게요. 영상 지금 딱 끊고 빨리 지금 다목이란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혜택 꼭 누리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이게 코스트코에 입점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프라인에도 열린대요. 근데 진짜? 패키지를 조금 다르게 해서 이렇게 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요게 이제 사셨다가 다 쓰실 수도 있잖아. 코스트코 오프라인에 가셔가지고 마누카 마스크팩 요거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 브이로그 보면은 제 친구가 독일 가가지고 막 울고불고 했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보면 또 울고 보면 또 운다. 그게 친구와의 애틋함보다는 그냥 누구도 울면 따라서 우는 그런 감성이나 공감 능력이 이제 뛰어난 거지 내가. 근데 내 친구가 독일에 이제 3년을 계획하고 갔으니까 집을 다 비웠어요. 그 짐을 정리하면서 남주기는 아깝고 자기가 가져가지는 못하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집에 한 박스 정도를 주고 갔어. 거기에 이게 이제 들어있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패키지도 예쁘네 싶어가지고 퍼프 형식이니까 쓰기도 좋아서 이거를 주방에다가 제가 뒀단 말이에요. 이제 설거지하면은 이거 쓰고 이거 쓰고 했는데 손이 되게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제 수시로 발랐더니 이거를 다시 봤다 그랬더니 어머 이게 분리 제품이네. 그래서 친구가 이거를 주면서 이거 되게 비싼 거대 막 이러면서 나한테 자랑했던 것도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이제 그랬더니 아 비싼 거였구나 생각하니까 또 더 좋아지는 거 있지. 분리라고 우리 핸드크림이나 향수 뭐 이런 향으로 유명한 제품인데 실제로 써봤더니 향도 향인데 나는 이게 손이 진짜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게 원래 바디로션이거든요. 바디밀크네. 조금씩 막 해가지고 자주 이런 큐티클 라인 있는데 이런 거 발라주고 하니까 손이 확실히 좋아. 분리라고 생각하니까 향도 자꾸 좋아지는 것 같아. 꼭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주방에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핸드크림이나 이런 거를 쓰기 좋은 거를 두면 되게 좋겠다. 손이 늙으면 금방 늙잖아. 난 손 늙은 게 되게 싫어. 내 몸 중에서 내가 손을 제일 사랑한다거나 손에 대한 부심이 있는 사람인 거 알잖아요. 향이 되게 좋다. 그러니까 향수의 브랜드일 것 같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맡는 꽃향이에요. 이거 약간 우지향이에요. 이런 게 아니고 향이. 하루 중에 내가 이걸 한 대여섯 번은 바를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나한테서 좋은 향이 나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난 원래 향수 안 쓰잖아요. 근데 아 이래서 사람들이 향수를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아. 걔가 가면서 나한테 골프 가방도 놔두고 갔어. 심지어 자기 독일 올 때 갖고 오래. 나한테 찐친이라는 얘기지. 이거를 소개할 건데 제가 한번 소개를 했잖아요. 청국장을 진짜 많이 먹었어. 우리가 내가 청국장을 한 10번은 먹었나봐. 그래가지고 오빠가 이제부터 난 자기는 청국장 이제 다시는 안 먹겠다고. 아, 질렸어. 청국장 금지령이 내렸어. 그러던 와중에 사지마 PD님도 자기 맨날 청국장 먹는데 그랬더니 뭔가 내가 새로운 제품을 소개 안 하면 계속 청국장만 먹고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새 제품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 제가 이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들깨순두부찌개예요. 그 청국장이 좋았던 게 자극적이지 않고 심심하잖아. 그냥 막 떠먹어도 안 짜고 약간 청국장의 평양냉면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비슷한 결이에요. 처음 먹고 너무 괜찮아서 먹으면서 장바구니 담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부 버섯, 진짜? 파, 수제비, 소스, 들깨. 혼자 사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대파 사고 버섯 한다 사고 막 들깨 한 봉지 사고 그럼 또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요것만 딱 하나 있으면 되고 여기에 만약에 더 추가를 한다면 요런 호박을 한 요만큼 해가지고 그냥 조금만 넣으면은 되게 맛있어. 그 호박의 달달함까지 더해줘가지고 이거를 먼저 건져 먹잖아. 그러면 국물 같은 게 조금 남잖아요. 그랬을 때 떡국떡 넣어서 먹으니까 또 맛있는 거야. 국물이 더 진해져가지고 쫄아진 게 촥 붙으면서 너무 맛있어. 그 간편하고 먹으면서 건강하고 애랑 먹기에도 너무 좋고 통기한이 얼만가 했더니 그렇게 길지는 않아. 그치. 오늘까지야. 이게 근데 일주일 안 됐거든요 산지. 짧네. 그때 사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전합니다. 오늘 이거 가서 점심해서 드세요. 봄이니까 옷이 얇아져가지고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이어트 기간이에요. 근데 과자 안 하고 할게요. 이게 한살님의 와플 되게 좋아요. 조금 카카오 와플 되게 좋아하는데 내 친구가 임신을 했어. 걔가 카카오 와플이 먹고 싶다 한살님. 그래서 내가 갔다 그랬더니 그게 없는 거야. 주문이 안 돼. 아쉬운 마음에 그냥 빈손으로 나오기는 뭐 해가지고 이거를 샀다. 근데 이게 너무 또 맛있는 거야. 내가 입이 달아. 제크보다 덜 기름지고 덜 자극적이고 덜 짜고 우유 맛이 더 나요. 그래서 애랑 먹기에 되게 괜찮아. 그리고 이게 소포장돼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를 뜯었을 때 주체를 못하는 스타일이 있잖아. 그런 사람한테 딱 좋은 양이에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담백한 것만 먹어? 빈츠를 좋아해. 나 쪼꼬? 나 쪼꼬 좋아하는데 빈츠를 먹기에는 너무 또 그래 내가. 그랬을 때 미주라 과자잖아요. 이게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미주라를 그치? 먹어. 이 정도는 먹어줘야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이거는 또 유기농 초콜릿이야. 카카오 이건 70%야. 그래서 그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70%라서 약간 달달해. 괜찮아. 그리고 유기농 초콜릿인 거예요. 이거는 또 헤이즐넛이야. 페레레로시에 그 이제 맛있는 땅콩 있잖아. 여기 있어. 그랬을 때 지금 이걸 단 걸 안 먹으면 나는 막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요걸 어쩔 수 없이 먹어. 약이야. 아, 약이야. 오늘 중에 제일 많이 접은 단 거 먹어서 그래. 근데 내가 이 정도로 단 게 필요하진 않는데 뭔가 좀 씻고 싶다. 초콜릿은 녹아버려. 없어. 이거 미주라 요거에다가 카카오 70이잖아. 요거를 한 잔을 계속 이렇게 딱 했잖아. 그러면
빈츠 저리 가라. 너무 맛있어. 근데 난 다이어트니까 이 정도는 먹어도 될 것 같아. 미주라잖아. 카카오에 유기농이야. 괜찮아. 그냥 빈츠를 사 먹을까? 그래서 아니 근데 살 빠진 거 보여 진짜. 아우 살 빠. 나 유튜브에 이제 보물 담고 있는 사람인데 전혀 뭐 아무런 뭐 그런 거 없이 제가 오랜만에 월 한 프로 봤거든요. 초장하는 거는 14,500원인가? 빌리는 거는 10,000원. 패션 유튜버니까 구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빌렸어. 10,000원 주고. 나는 구찌 옷이 나오고 이제 구찌에 대한 막 옷의 변천사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보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랑 얘기야. 남녀 주인공이 사랑 얘기인데 난 여자 주인공이 레이디 가가인지도 몰랐어. 아 진짜? 처음으로 대면했는 것 같아. 사랑을 하면서 막 격정적인 신도 있어. 우리 성에 차진 않아. 짧게 흐름이 지나가는데 그래도 나에게 기억이 남아있는 거 보면 임팩트는 있었는가 봐. 점점 가면서 뭔가 긴장이 되고 마음이 쫄리고 내가 생각했던 영화는 이런 게 아닌데 세력 다툼, 복수, 가정 파탄, 죽음. 아름다운 스토리는 아니구나. 그러면서 구찌 옷이 나오긴 해. 레이디 가가가 계속 이제 구찌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그 배경이 밀라노랑 뉴욕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콧바람을 쐬는 느낌을 들어서 이거 눈요기하기도 되게 좋아. 근데 내가 생각했던 영화의 장르랑은 달랐던 거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스릴러와 약간 범죄물인 거를 나중에 모르고 봤구나. 모르고 봤어.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영화 싫어해. 근데 이게 추천도 아니고 비추천도 아니고 그냥 아 그런 영화다. 조르단 루퍼를 신고 나오셔. 아 조르단 루퍼 되게 예쁘다. 에르메스 로퍼도 사고 싶었는데 조르단 로퍼도 예쁘네. 약간 그런 거. 오늘 처음으로 선보인 월간배사 코너 속의 코너 전화 탐방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오늘 월간배사 뭐 이것저것 먹는 것부터 해서 보는 것까지 있고 우리 이거 스팀 베이스랑 함께해서 되게 좋았던 그런 3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월간배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입니다. 간식. 꿀인 줄 알아. 허니가 꿀이라는 단어야. 그래서 알지? 자, 그래서 나윤인 줄 알았어. 그래서 마누카 이 마누카 마스쿠 자꾸 마스쿠 이러는데 어떡하지? 마누카 마스쿠 귀여워져. 저는 그럼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저는 오늘 반가웠습니다. 저도 반가웠어요. 반가웠어요.